2020 KBO 신인 드래프트 시작하겠습니다. 재능 있는 신인들이 가세해서 KBO 리그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레드볼룸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스포티비 투어 미친수등이 장면 이 자리에서 지명받는 장면이 자 그러면 먼저 SK 와이번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K 구단 관계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SK 와이번스 1차 지명 야타고등학교 투수 오원석 선수를 소개합니다. SK 와이번스의 1차 지명을 받은 야타고 투수 오원석 선수 184cm 82kg의 체격에 제구력과 변화구 구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1차 지명 신인 가운데 유일한 좌완 투수로 프로 무대에서도 그 이점을 살릴지 기대됩니다. 29일 부산기장에서 열리는 제29회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 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네, 오원석 선수는 바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해 주시고요. 이제 프로 선수로서 첫 발을 떼게 되는 오원석 선수입니다. 네. 새로운 유니폼과 새로운 모자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사진 촬영을 잠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2020 SK 와이번스 신인 1차 지명 오원석 선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원석 선수는 일단 계약을 마치고 문학구장에서 시구도 했었잖아요. 선배들이 그 웰컴 투 헬이라고 쓴 플랜카드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기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팬이었던 구단에서 시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좋은 인터뷰까지 좋은 이벤트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팀에 대한 애정 또 선배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구단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염경엽 감독님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엄청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프로에 와서는 좀 더 섬세하게 야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타겟 보고 던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공식 질문이 되겠는데요. 팀 내에서 가장 닮고 싶은 선수 한 명 그리고 대결해 보고 싶은 상대팀 선수 한 명을 뽑아주시고 그 이유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닮고 싶은 선수는 SK 와이번스 김강현 선배님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상대해 보고 싶은 타자는 강백호 선배님. 이유는요? 일단 김강원 선배님은 파워풀한 피칭이 너무 멋있으시고 마운드에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생각해보고 강백호 선배님은 고등학교 때도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고 지금 프로에 가셔서도 잘하고 계시는 선수여서 한번 상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프로 무대에서 다른 선수들과 상대를 하게 되는 오원석 선수인데요. 프로 무대에서의 멋진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0 SK 와이번스 신인 1차 지명 야타고등학교 오원석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0 KBO 신인 드래프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794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76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8명이 지원했습니다. 모두 10라운드로 진행되는 신인 드래프트는 라운드별로 각 구단이 한 명의 신인 선수를 지명합니다. SK 와이번스입니다. 1라운드 선수 지명해 주시죠. SK 와이번스 지명하겠습니다. 경남고 내야수 전의산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SK 와이번스 선배 경남고 포수 전의산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네. 팬들이 아마 보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네, 마지막으로 SK 와이버스 전의산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고 고수 전의산입니다. 우선 SK 와이버스라는 팀에 지명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들 항상 고맙고 존경스럽다고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팀에 항상 보탬이 되는 선수, 항상 성실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 와이버스 지명하겠습니다. 경기고 유격수 김성민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네, 경기고등학교 유격수 김성민 선수가 고명됐습니다. SK 와이버스 지명하겠습니다. 광주일고 동국대 중견수 최지훈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출신의 최지훈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SK 와이버스 지명하겠습니다. 대구고 포수 현원혜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대구고등학교 포수 현원혜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SK 와이버스의 마지막 지명입니다. SK 와이버스 마지막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인천고 투수 박시우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네, 인천고등학교 투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고 재학 중인 3학년 전의산입니다. 기분 정말 좋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상 진짜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초등학교 갑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큰 피지컬과 파워 넘치는 타격이 제일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원래 포지션은 포수고요. 말로는 아직 솔직히 포수는 하고 싶은데 포지션 변경하라고 하면은 시킨 대로 일단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야구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안 다치고 계속 오래 야구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되는데 저 항상 팬 서비스 그거 제일 중요시 여기라고 하셔서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고등학교 유격수 김성민입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라운드에 지명될 줄은 몰랐는데 뽑아주셔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제 좀 잘 때 SK가 좀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SK가 지금 프라구에서 지금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 그 팀에 맞는 더 선수가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장점은 유격수다 보니까 수비가 제일 자신 있고 방망이도 나쁘지 않게 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1군 올라가는 거고 1군 올라가서 세부적인 목표는 그냥 풀타임으로 계속 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진짜 악바리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팬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학교에서 중전수를 맡고 있는 최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팀의 부름을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라운드에서 지명될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팀에서 높은 라운드에 지명돼서 갈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부모님,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한번 아픔을 겪고 올라와서 오늘 좀 저랑 부모님한테는 더 의미 있는 날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부모님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뭐 선배님들에 비해서 뭐 뛰어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신인으로서 내년에 흙이 넘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들한테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팀에 들어가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언제 제가 1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군에 올라온다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